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전체를 바라볼 때 이제 재정립을 하는 게 필요한데 뭐냐면은 불교의 모든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사성제 안에 다 들어온다. 그래서 사성제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때 그냥 선이 안 되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법을 한 10분, 20분 한번 쫙 이렇게 사유하면 그러면은 마음이 가라앉아서 이제 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아직 학인의 상태에서는 한 30분씩 법을 이렇게 억념하는 것이 좋아요. 이제 억념을 할때그 이제 어떤 그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성제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우리는 부처님께서 아유르베다의 짜라까 상히타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텍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유르베다의 그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먼저 우리는 병원에 간다.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무엇부터 하죠? 병을 진단하는 작업조차 하죠. 아, 그래서 이것은 무슨 병입니다. 아, 이것은 지금 이에 잇몸이 부어 있는데 이가 안 좋아서 생긴 병입니다. 아니면은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잇몸이 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황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두카, 이것은 괴로움이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영양실조로 인해서 오는 잇몸이 아픈 것이 있고, 애를 너무 많이 써서 수승화강이 안 되어서 열이 위로 올라와서, 그래서 오는 그 잇몸이 아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에 음식이 위에 남아서 그 가스가 옆으로 누우니까 그 가스가 그대로 그냥 위로 올라와서 잇몸이 염증이 생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원인을 그렇게 파악하는 것이 바로 집성제라고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것은 반드시 원인을 해체하면 그것이 소멸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원인이 없다면 두 도반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사이가 안 좋은 데는 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원인이 있어. 근데 사소한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 있어. 옛날에 그 어느 절에 가서 탁발을 했는데 탁발을 해서 그 시주님이 20만 원을 줬는데 그거를 말을 않고 혼자 꿀꺽 삼켰지. 그것 때문에 그 앙심을 품고서 저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디를 갈때 먼저 신발을 먼저 벗고 식당에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우아래도 없이 그렇게 해서 앙심을 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 기분 나쁘는 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생긴 것이 재수가 없어서 싫을 수도 있어. 그래도 생긴 것이 재수가 없어도 그것도 원인은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병이 생겼다면은 그 원인이 해체되면은 그것이 사라질 수가 있다. 그 고통이 사라졌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 원인이 소멸된 것을 멸.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을 소멸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정의 세 가지가 계정의 사막으로서 감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다 그게 바뀌어져야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소멸되는 것이지 알기만 한다거나
아니면은 실천만 한다고 마음의 감정은 남아 있는데 감정은 남아 있는데 그냥 남에게 좋은 행위를 한다고 하지만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에게 감정이 남아 있어. 그래도 너 맛있게 먹어라 하면서도 마음속에 감정이 남아 있다면 그건 이제 또 완전한 실천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천도 하면서 감정도 닦여진 지정의 세 가지가 그 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다 정화되고 다 변화된 것이 바로 이 무엇이냐 그 멸해탈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집멸도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현대적이고 심리학적이고 그다음에 실천적인 방법에서 이제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원전을 공부했기 때문에 지극히 원전에 충실하지만 그러나 그 500년 전이나 1000년, 1500년에 그렇게 설명했던 방법을 그렇게 답보해가지고 절대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게 제대로 설명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에 맞추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내가 굳이 설명을 해야 될까? 생로병사의 괴로움, 애별리고, 원증해고, 구불듣고, 오온성고 요거를 기본적인 방법은 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로 저기하면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하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혹시 지금 이 4989에 대해서 처음 눈 한번 감아봐요. 처음 보는 사람이 있나요? 손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아, 없죠? 그래. 대학원이니까. 자, 그래서 이 8가지의 괴로움을 크게 세 가지의 괴로움으로 그렇게 과목을 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로병사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에요. 그죠? 이것은 태어나면은 자연적으로 오게 되는 생물학적인 그런 괴로움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애별리고와 원증해고 아피헤이 삐아라고 하는 것은 인도 영화 보시면은 삐아가 그 사랑 얘기할 때 그 사랑하는 근데 아피헤이 어가 들어가면은 부정 접두사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대상과 애희 이게 기국격이거든요. 함께 삼빠요가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주카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대상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돼. 방을 같이 써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는 그런 이제 고통이죠. 내가 예전에 인도에서 열차 한번 탄 적이 있는데 나는 말을 조금 많이 하지 않고 고요히 좌선을 하거나 책을 읽는 편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막 그냥 졸졸졸졸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 좀 혼자 있게 해달라고 해도 네 알겠어 그러고 나서 좀 이따가 또 말하고 이게 이제 아피헤이 삼빠요가 두카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과 내가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과 함께해서 오는 그런 고통 그 다음에 삐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같은 뭐라고 할까 그 룸메이트가 되고 싶은데 나하고 편한 그 룸메이트는 다른 방으로 가버리고 마음 불편한 사람이 그래서 삐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빗바 분리되다 그리고 요가가 접촉이에요 그 이 같이 있는 것이 빗바 분리되는 것 그래서 오는 것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고통인데 이것은 꼭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있어. 내가 스리랑카에 처음 갔는데 단돈 철달달을 듣고 93년도에 스리랑카를 갔거든요. 이제 그거 떨어지면은 이제 돌아와야 돼. 그런데 그 천달러에서 거금 150달러를 들여서
소니의 레코드를 샀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면 그 강의를 다 녹음시켜야 되니까 150달러 들어서.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얘는 오토리버스도 있고 그 10초마다 다시 재반복도 되고 정말 좋은 건데 이거를 내가 가져가서 스리랑카 스님들한테 자랑을 했어. 다들 눈이 박혀 휘둥그레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내 방에서 사라졌어. 내가 밥도 안 먹고 5시간 동안 깊은 산매에 들어갔어. 내가 이 스리랑카를 떠야 되는가.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강제로 분리당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고통인데 사람이 아니더라도 물건이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유, 소유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상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상, 관계와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1번은 생로병사는 생물학적인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에벨리거와 원중해고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고 구불두꺼와 오온성고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괴로움. 그래서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이제 여덟 가지로 얘기했지만 나는 현대 심리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생물학적인 괴로움과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과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 구불두꺼라고 하는 것은 얌, 앞비, 이참, 너 라바띠, 땀, 앞비 두캄, 얌, 앞비. 어느 것이냐면은 앞비, 이참, 바라는 것을 너 라바띠, 얻지 못할 때 땀, 앞비, 그 상태를 두캄, 고통이라고 한다.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그 빨리어는 서술적이에요. 한글하고 어순이 똑같아. 그래서 이 빨리어를 읽으면 어려운 단어 없이 아주 평범한 언어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죠. 근데 구불 듣고 딱 하면은 현대인들은 이제 한문들을 잘 안 배우니까 조금 저기 할 수 있죠. 무엇이든지 바라는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 오는 고통, 빨리어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벨리거랑 원중이거랑 바뀌었는데 뒤에 빨리어가 BA 그렇네. 야, 날카롭다. 이게 그쪽으로 가야 돼. 이게 위로 가고 스님 빨리를 그래서 해야 돼. 내가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가르쳐줄 테니까 상주하는 사람들 가급적이면 나는 가르쳐도 30분밖에 안 해. 길게 안 가르쳐.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듣고 이제 살을 붙이도록 이제 하세요. 오온성고. 요거를 이 초기불교를 10년, 20년 해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키때나 요약해서 말하자면 반짜 우빠다나 칸다예요. 그래서 반짜는 five 다섯, 우빠다나 집착한, 칸다. 그래서 오온이에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다. 자, 오온성고라고 하는 거하고.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어느 것이 더 이해하기 쉬워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중요한 단어는 빨리어하고 대조해서 하면은 빨리어를 모르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은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쉬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온의 정체를 그것을 그것이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마음 쓰는 것은 색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위고, 이것은 식이다. 실생활 속에서 딱 구별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배운 것이 어떻게 적당히 빨리를 공부한 사람이 한국에 오게 되면 오늘 얘기하는데 실생활에서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생활하고 딱 그 매치가 되는. 자, 그래서 아주 쉽게 이제 워밍으로 하자면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웃기냐면은 유럽의 그 잘나고 내노라하는 학자들도 오온에 대해서 책을 써놓은 것들이 한 고전들이 한 10권 되거든요. 그 몇십 년을 연구한 학자들도 헤매는 게 오온이에요. 그래서 오온을 어렵게 이해하기로 말하자면은 아주 어려운 게 오온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것이 오온이에요. 나는 아주 쉽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이 빨리어는 전문가를 위해서 설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설했죠? 평민을 위해서 설한 평민 언어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복합한 철학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평민들을 위해서 이게 설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그런 저기가 오지 않아요. 자, 봐봐요. 아, 우리가 스님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예요? 예? 육고기. 그런데 누가 초청을 했어, 신도님이. 다른 것은 싹 빼버리고, 스님 그런 것을 안 먹으셨으니까 뭐 야채나 이런 거 뭐 맨날 절에서 먹는 거 그 드셔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고기만 한 10대까지를 딱 차려놓고 공양을 올렸어. 그때 스님의 마음은 기쁘겠어요? 기쁜 척을 하죠. 척 말고 스님의 마음은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안 기쁘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수라고 그래요. 근데 스님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10가지가 딱 차려져 있어. 배고플 때. 그럼 마음이 기뻐요? 기쁘지 않아요? 기쁘죠. 그걸 락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수와 락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부닥쳤을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즐겁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먼저 무엇에 대해 무엇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고수와 락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겠죠?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나는 이런 것이 이롭다고 생각해.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해. 나는 이런 것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미 선험된 그런 어떤 판단 작용 위에서 무엇이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나의 좋고 나쁜 느낌은 무엇이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지? 조건적이라. 컨디셔널. 그러니까 좋고 나쁜 느낌은 결정적인 것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컨디셔널, 조건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좋고 나쁜 느낌이 없냐? 그러진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조건 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건 지어져서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공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시공이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은 나에게 무엇이 느낌이 무엇인가 고수와 락수가 무엇인지는 내 예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죠. 그래서 이것을 수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수는 어떻게 해서 오게 됐어요? 나의 육군의 대상인 육경하고 빠싸 촉이 일어났을 때 육군이 육경을 촉할 때 그때 수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색을 연하여서 뭐가 온다?
수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색을 연하여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색을 연하여서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분이 나빠.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를 오다가 운전을 딱 하는데 일방통행인데 앞에서 차가 전속력으로 와. 그거를 저쪽에서 피해야 되는데 내가 피해야 돼. 갈 곳은 어디예요? 웅덩이밖에 없어. 웅덩이로 가가지고 차가 탁 뒤집어졌어. 그래가지고 허리도 좀 삐끗해. 강의를 듣다가 갑자기 고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갑자기 아픈 데가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아까 차를 운전했던 그 상대방 차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화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고수가 생긴다. 자, 이것은 색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아니면은 무엇에 대해서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 기본용어로 뭐라고 하죠? 마음의 대상. 안니비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할 때 이 의의 대상이 뭐죠? 법이에요. 그것을 생각들을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만 느낌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기억들에 대해서도 그 느낌이 발생한다. 자,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육경에 대해서 우리는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느낌들은 현재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나는 스리랑카에서 7년 동안 남방 가사를 읽고 살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오후불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게 내가 선방에 있으면 활동량이 적으니까 오후불식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공부하러 저녁까지 다니면서 그러면서 오후불식을 해야 되니까 많이 이제 힘들었죠. 자, 그런데 오후불식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는 점심에 양껏 먹자. 배가 터지기 직전까지 먹어둬라. 두 번째, 점심 먹고 조금 자두면 견디기가 쉽다. 그런데 자려면은 뭐가 들어가야 좋냐면은 달콤한 게 들어가면 좋아요. 그래서 이 남방에서는 반드시 디저트로 뭐가 나오면은 아이스크림이나 망고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이제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그것의 과부로 아주 마른 외모가 통통해지기 이제 시작한 거죠. 일광스님만큼 말랐었는데 통통해졌어요. 이제 그것을 많이 먹고 잠을 오후에 자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을 내가 먹는 것이 나에게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로울까요, 해로울까요?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나 정도의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 아이스크림은 최악의 적이라. 나 정도 보면.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나에게 해로워. 근데 느낌으로는 어때요? 습관이 돼서 달콤하죠. 그래서 느낌으로는 유혹이 오는데 그러나 나에게 이롭다고 해롭다는 생각이 들죠. 자, 이롭고 해롭고 판단하는 것은 느낌의 분야일까요? 아니면 어느 분야에 해당할까요? 사유의 분야예요. 그래서 이 사유의 생각의 분야를 간단하게 상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유의 분야가 둘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옳고 그르다는 쪽. 이것은 해야만 돼. 이것은 하지. 옳고 그르다는 쪽으로 가거나 나에게 이롭고 해로운 쪽으로 가요. 그래서 이롭고 해롭고 그 다음에 옳고 그르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작용조는 전부 다 온 가운데 어디에 속한다고요? 상온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수가 뭔지 상이 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행은 뭘까요? 실생활 속에서. 오늘 강의 첫날이고 한데 모처럼 만났으니까 아유 공양하러 갑시다 라고 제안을 받았어. 아, 우리는 상주생이라서 만약에 공양 빠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눈치가 보이기도 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오운 가운데 어디에서 하는 작용일까? 행의 작용이다. 그래서 뭔가를 그 욕구 결정을 짓는 작용이 자 그래서 업을 만드는 작용들이 바로 행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판단해서 그다음에 의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행이 되는 거죠. 사유는 몸의 행위로까지 일으키잖아요. 아,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정신적인 것이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수상행 가운데 행의 작용이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과 행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살짝 보이나요? 그래도 조금 어려울까요? 그 어느 정도 거의 구별이 가죠. 상과 행. 그러면 이제 나머지 뭐가 남았죠? 식이 남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 식 때문에 21세기의 불교학자들은 다 골탕을 먹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2연기에서 나오는 식하고 오온에서 나오는 식하고 그다음에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폭이 촉했을 때 생기는 안식에서부터 이비설신의 식하고 이 세 개가 살짝 뉘앙스가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제 저기 한데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오온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을 오온에서의 작용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영어로 말하자면 mere awareness 다만 대상을 아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편해요. 대상을 다만 아는 것.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에 여러분들이 이제 몰입을 하게 되는데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질문을 해서라도 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해야 이게 나중에 유식에 가고 선종의 관심론, 혈맥론, 수신결에서 지금 이 말들을 하는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말들을 다 이해를 못해. 내가 2학년 강의에서 수신결 가지고 이 부분하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요거를 아비담마에서는 심소라고 하고 심왕이라고 그래요. 왜 왕이라고 하느냐면은 왕은 모든 신하들을 언제나 거느리고 있어. 얘가 발생할 때 얘들 중에 하나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 행이 발생할 때도 얘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상이 발생했을 때도 얘가 가야 되고 수가 발생했을 때도 얘가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육군과 육경이 촉했을 때도 얘가 나타나야 돼. 얘는 무엇이냐면은 수심결이나 그 혈맥론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완전한 게 기억은 안 하는데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놈은 공적하고 그러면서도
영지, 신령스러운 앎을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는 텅 비어 있으면서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다 안다 라고 수신결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죠? 대상을 만날 때마다 다 아는 이 소소영령하고 공적영지한 이 마음을 보는 것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 이제 그런 계통에 속해요.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현상학의 후설의 현상학을 한번 얘기한다면 후설의 현상학에서 intentionality라고 하는 지향성을 얘기해요. 무엇이? 마음은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향성이란 무엇이냐면은 이제 영어로 하면은 더 쉬워요. 원감스님 스펠링 기억나는가요? Consciousness. Okay. Consciousness of desk. Consciousness. 의식. 무엇에? 책상. 책상에 대한 의식. 영어로는 다 구별이 돼요. 두 개가 구분이 돼. 책상에 대한 의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가 있죠. 의식. 무엇에 대해서? 컴퓨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책상에 대한 의식, 컴퓨터에 대한 의식이라고 했을 때, 책상 그 자체를 말할까요? 책상에 대한 표상을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책상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책상에 대한 의식, 컴퓨터에 대한 의식이라고 할 때 이 책상 컴퓨터는 책상 자체인가요? 아니면 책상에 대한 표상인가요? 표상입니다. 확실한가요? 책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의식을, 표상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확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뭐라고 하냐면 심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이라고 그래.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라는 것이 와도 마음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옳다 그르다 시비나 아니면은 이해, 이롭다, 해롭다라고 판단할 때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판단하려고 할 때 오늘 저녁에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라고 판단하려고 할 때 그때 가고 안 가고 하는 것도 공양간으로 가는가 아니면 식당으로 바깥으로 가는가라고 하는 결정을 할 때도 그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이 가 있어야 돼. 근데 이 마음이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근데 거울 자체에 어떤 이미지나 어떤 그 검정색이나 파란색이나 어떤 색깔이나 모양이 거울에 있으면 그러면 거울이 대상을 잘 받아들일까요? 거울 자체는 아무런 이미지나 그 다음에 아무런 그 색깔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아무런 이미지나 색깔도 없는 것을 공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대상이 오면 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비춰줘야 돼. 그래서 영지라고 그래. 그래서 마음을 공적 영지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식이 그런 작용을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 질문들은 이 바탕 위에서 내가 이제 받아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꼭 그것만 식이 그것만 있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식이 얘들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식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분리할 수 없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비춰질 때만 그러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리하면 거울은 볼 수나 있지만 마음이 안 보여. 작용할 때만 마음은 보여요. 그래서 항상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할 때 얘들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이 얘들과 같이 있는 것을 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행과 식이, 상과 식이, 수와 식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분리는 못하지만 구별할 수 있어요. 구별을, 분리는 못하지만 구별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언제? 그래서 수신결이나 혈맹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륙시간에 항상 작용하는 곳에서 그것이 역력하게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작용할 때. 근데 작용할 때 얘와 얘가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보통 중생들은 어디에 끄달려요? 여기를 쳐다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와중에 여기를 봐라 하는 것이 수심결의 전체 대의라. 여기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다른 경전들과 그런 데서 얘기되어지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하면서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는 4학기 내내 각 종파마다 오온을 얘기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아주 견고하고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색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색은 형태가 있거나 아니면은 컬러가 있는 것이 색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형태와 컬러를 다 가지고 있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고려움이나 즐거움이라는 느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 작용, 대부분 무엇을 판단하는가? 이해와 그다음에 호오를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욕구 작용으로 결론을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행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내가 느낀 것, 그 다음에 내가 판단한 것, 내가 욕구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형태의 색깔과 크기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집착을 기본적으로 다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나의 식을 대상으로 삼으면 영원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시계까지 사람들은 집착을 해요.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다 집착을 하는데 그 오온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온성고예요. 이제 오온성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why? 왜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로울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왜 괴로울까요?
그게 나에게도 설득이 돼야 되고 듣는 사람도 아주 깔끔하게 설득이 돼야 돼요. 요즘 세상은 아주 명료한 기계적인 세상이라서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아있으면 그 사이로 의심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명료하게 정리될 때까지 그 추구함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왜 오은에 지착하면 그것은 괴로움일까요? 변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형상학적인 고차원적인 대답이고 국민학생, 중학생 정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오은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일까요? 자, 그러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뭔가 한번 보자고요. 이건 여기는 안 써놨나 보구나. 이거 어디에다가 써놓을까? 자, 오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온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세 가지 성질이 뭘까요?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왜 안 보일까? 사페 상카라 아니짜라고 하는데 일체 사페 상카라 일체 유의법은 일체 조건 지어진 것은 어니짜 영원한 것이 없다. 일체 조건 지어진 것은 조금 더 쉽게 변형하면은 변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다. 거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원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파동이 발생하지 않고 파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물질이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거기에서 물결을 흔들어줘야 그 파동에 의해서 우리는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페상카라니짜 모든 유의법 조건 지어진 것은 그것은 움직인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속성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체 유의법은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유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조건 지어진. 자,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는 어디에 속해요? 쌍카타 조건 지어진 법이에요. 그래서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게 왜 고통이란 말이지? 나는 일체 그 변하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누가 말했어요? 준념 스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 정도는 되는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무상하면 무상했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괴로움이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재경험하고 싶고 영원히 경험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은 한 번 경험한 것을 다시 경험하고 영원히 경험하고 싶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마음의 대상이 되는 오는 전부 다 계속해서 변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변하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여러분들에게는 적당한 비유는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두 명의 선남선녀가 20살 먹은 선남선녀가 있는데 정말 둘 다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사랑이 진행 중인 애인이 있어. 그 두 애인을 보니까 가문도 안 맞고 그 다음에 그냥 적당히 즐기다가 결혼은 조금 뭐랄까 인격도 있고 그 다음에 시집이나 아니면 친정집에 그런 이제 재력도 봐야 되니까 연애는 하다가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집에서 정해준 사람하고 하래 라고 딱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애들도 그러려고 했는데 둘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떨어질 수가 없어. 자, 그때 관계를 떨어뜨려 놨을 때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경험할까요? 두카를 경험해요. 그 괴로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눈으로 보았던 그 형상의 시리즈와 귀로 들었던 소리의 시리즈와 코로 맡았던 향기의 시리즈와 그 다음에 혀로, 그건 잘 모르겠지만 혀로 맛보았던 그런 이제 맛과 몸으로 느꼈던 접촉과 마음속에 그 기억했던 모든 기억들이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성향 미촉법이 그 안이비 설신이의 경험했던 여섯 가지 식이 계속 경험하기를 원해. 무엇 때문에 경험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식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에너지 불변의 법칙. 한 번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의 속도와 그것의 속도와 비슷한 비견되어지는 그런 저항을 만나지 않으면 끝없이 움직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관성의 법칙 있잖아요. 물리학의 법칙에서.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차를 가더라도 차를 한번 딱 속도를 냈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저항이 없으면 이 차는 영원히 계속 굴러가야 돼.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근데 이 아스팔트 길의 저항 때문에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도 그런 관성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한번 경험한 것은 영원히 경험하고 싶은. 그러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사페 상카라 두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행개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죠? 일체개고로 알고 있죠. 근데 일체개고를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아주 큰 스님을 한 석 달 전에 정말 조계 중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는 큰 스님인데 이 문제 때문에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아직까지도 일체라는 것은 유의무의법을 다 합쳐서 일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열반도 그래서 일체에 속한다 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스님 빨리 원전을 보면 사페 상카라 두카, 상카라 조건 지어진 것은 일체 유의법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열반이 두카라고 하면 열반을 왜 우리가 추구하겠어요? 그래서 일체의 조건, 그래서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 재행개고예요. 일체개고가 아니고 이 오해를 풀어버리려면 재행개고라. 그래서 재행,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내가 이거 아침에 봤는데 어디로 갔어? 하여튼 노트에는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보면은 노크에 다 적혀져 있어요. 아, 여기 있다. 사페 상카라 아니자 재행 무쌍이고 사페 상카라 아나타. 사페 상카라 두카. 이게 일체 개구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고 재행 개구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아, 이 오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사페 담만데. 아이고. 급했나 보다. 자, 상카라하고 담마하고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담마 일체의 그 법 안에 상카타 조건 지어진 형성되어진 유의법이 있고 어상카타 조건되어지지 않은 법이 있어요. 어상카타 조건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열반. 초기 불교에서는 열반 하나만 있어요. 구사론에는 세 개로 변해. 그 세 개가 뭘까요? 택멸 열반, 비택멸 열반, 그 다음에 아가샤, 허공 이렇게 세 개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유식에서는 몇 개? 다섯 개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아가샤 뭐 이런 것은 그냥 이제 법수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본질은 열반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 구사, 유식 전부 다 숫자는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니빠나 열반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열반과 모든 형성되어진 유의법 이 두 개를 다 합치면은 담마고 열반을 제외하면 상카라 유의법 형성되어진 법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페 담마는 열반까지 포함해서 형성되어진 법과 안 아따 아가 없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굉장히 좁아져요. 이 아따라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이 아따를 어떤 언어로 썼는가 하면은 아뜨마라는 단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아뜨마가 빨리어로 변하면서 아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는 긴 나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안 나오지. 아뜨마라고 그래요. 아뜨마가 그럼 정확하게 뭔가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진아 참된 나라고 하는데 그것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뜨마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아라는 뜻과 자성이라는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나타라고 하는 것은 진아가 없다로도 되지만 무자성이라는 말도 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칡널굴처럼 얽히설키 설키어 있는 거예요. 자,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그것을 원소가 모여서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원소는 뭐가 모여져서 양성자가 하나에서 97개까지 모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가 모였을 때는 하나가 있을 때는 H 그 다음에 두 개가 모였을 때는 뭐 H2O 그 다음에 뭐 76개가 모였을 때는 뭐 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여져 있고 그 다음에 양성자는 혼자 있을 수 있는가요? 양성자가 전자하고 부딪혀서 소멸하지 않으려면 중간에 전자하고 부딪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중성자라고 하죠. 그래서 양성자가 그것이 존재하려면 중성자가 있어야 옆에 있는 전자하고 부딪히지 않아. 그래서 이 양자가 양자로 쓸 수 있으려면 전자와 중성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것은 한 개 이상의 무엇 들과 조건 지워져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상카라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유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형성되어진 것이든 형성되어지지 않은 그 열반이든 자성, 홀로 서 있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져서 합쳐져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말은 그 무자성의 그 동의어는 뭐냐면은 인연생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한다. 이게 이제 중론 1장 1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은 무자성,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가 바로 제법 무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법에 나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제법은 모두 인연에 의해서, 열반까지 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 열반은 이제 빠져야겠죠.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논리적인 문제가 생기네. 열반에 있기 때문에 모든 법은 무자성, 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했을 때 열반까지 이제 포함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행계고, 재법 무아라고 하는 자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이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면 가지자마자 바로 고통에 떨어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은 하나가 빠졌다. 무엇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죠? 사고와 팔고와 그 다음에 삼법인 혹은 삼특상. 요 삼법인을 우리는 띠, 락카나라고 해요. 그래서 락카나는 특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특상이라고 요즘에 번역을 해요. 근데 과거에는 삼법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됐죠. 근데 왜 법인이라고 했냐면은, 요거를 삼특상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직역이고, 삼법인 하면 의역이에요. 왜 그 삼법인이 의역이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그 열반에 드시고 나서 200년, 300년 후부터 불교는 아쇼카 왕과 대지주들로부터 엄청난 후원을 받기 시작해서 기원 후 2세기까지는 엄청난 호강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인도에 있던 다른 종교들은 밥 먹기도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기도 어려울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저기에 살짝 들어가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쇼카 왕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주석서에만 8만 명이나 되는 외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다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외도와 그 다음에 불교를 구분짓는 어떤 특징이 필요했어요. 그 특징이 바로
제법 무아이고, 왜냐하면 외도들은 뭐를 믿어요? 진화를 믿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페상카라 두카하고 사페상카라 아니짜 이 세 가지로서 불교와 부불교들을 가름짓는 그런 이제 저기를 했기 때문에 법의 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교와 불자라고 하는 인이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의미에서 의역을 한 것이 삼법인이에요. 그리고 직역을 하면 삼특상. 그런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자, 또 괴로우면은 또 세 가지의 종류의 괴로움으로 다시 나눌 수가 있는데, 한번 경국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고고 괴로우니 괴로운 것을 고고라고 한다. 변화고 낙수는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화고이다. 행복 이런다만 느낌은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니지만 결국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복이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고 팔고를 또 세 가지로 구분짓는 건데, 생노병사라고 하는 것은 고고에 해당해요. 괴로우니까. 왜냐하면 병들면 뭐 철학적으로 따질 것 없이 괴로워요, 즐거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은 이 병들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형상학적인 그런 도가 높은 사람들이고, 보통 사람들은 그냥 병이 들면 괴로운 거예요. 늙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병이 몸에 여기저기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을 늙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늙으면 괴로워요, 즐거워요. 늙음도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손목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발목이 잘 삐기 시작하고 이게 뭐 즐거울 일은 없죠. 그래서 늙어도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을 때는 당연히 이 몸과 마음이 강제로 분리되니까 가장 괴로운 때 중에 하나가 죽음의 순간이고, 모태 안에서 편안하게 있다가 바깥에 있는 거칠은 바람과 거칠은 공기와 냄새를 나와서 맡으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도 괴로운 것이고, 이 생로병사는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 그래서 두카두카따 고고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닌 그런 괴로움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다섯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괴로울까요, 즐거울까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말고 일반 재가인들의 입장에서 집을 다섯 채 있으면 괴로울까요, 즐거워요? 우리 커서는. 예? 즐거워요? 그런데 상황 따라 다른데, 집을 열 채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 잘못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집이 다섯 채로 변해졌어. 그러면은 그게 즐거워요, 괴로워요? 그냥 기본적으로 즐거워야 되는데 윗발이 남아 변화가 너무 앞에 있는 상태가 즐거웠다가 그래서 중간의 상태로 오면은 괴로움이라고 느끼는 것. 변화에서 오는 괴통. 그래서 변화고 빛발이 남아 툭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변화고는 상대적이야.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즐거울 수도 있고, 왜냐면은 사글세에서 집 한 채를 말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집을 열 채를 가지고 있다가 한 채로 떨어지면 그 지옥 같은 괴로움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괴로움을 앞선 상태와 지금의 현재 상태를 비교해서 얻어지는 정신적인 괴로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상대적인 그런 걸 변화고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행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사론의 이제 설명에 의하면 무덤덤한 느낌들을 행고라고 구사론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괴로운 느낌과 즐거운 느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수, 느낌에는 세 가지가 있죠. 고수, 락수, 세 번째가 뭐예요? 불고불락수. 불고불락수를 여러분들이 좀 쉬운 얘기로 하면 무덤덤한
무덤덤한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을 딱 봐서 크게 좋지도 않고 뭐 크게 나쁘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 음식을 먹는데 크게 환심 나지도 않고 크게 싫어하지도 않고 무덤덤한 느낌들. 이제 그런 느낌들을 구사론에서는 행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무덤덤한 느낌들이 얘들이 잠재의식에 깔려 있으면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마음이 얘들한테 가 있으면 그럼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무기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무기에 떨어뜨리기 때문에 괴로움이나 즐거운 것을 생각하는데 무기에 떨어질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무덤덤한 느낌들 사이로 마음이 거닐고 있으면 그럼 무기에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기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고다. 이제 요건 이제 구사론의 설일체의부의 설명이고, 아까 이제 제가 설명했던 것은 그건 뭐예요? 그건 이제 초기불교적인 설명이에요. 오온에 대한 그런 취착심이 있을 때, 그리고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 고, 무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착하면은 괴로움이다 하는 것이 행고예요. 이러니 두 가지 이제 설명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첫날에 너무 진도를 많이 빼면 좀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이해도와 내가 설명하는 것의 속도 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강의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야겠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질문을 스킵할 수도 있어요. 네. 점수와 분수는 나왔는데 점모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근데 거기서의 그 도노에 할 때 그 오가 견도에서의 그런 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견의 오기 때문에, 그런 뭐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점모에 대해서는 그 설명하지 않으신. 아니 뭐 너무 상세하게 아까는 아웃라인을 얘기하니까 설명하지 않은 것인데, 뭐 그래서 뭐 알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뭐 항상 그걸 얘기하니까 점호 번호 뭐 그거 가지고 항상 설명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 이 설명은 대비바사론하고 그 다음에 설일체의 유부의 구사론에서 설명하는 건데 얼마나 설명이 깔끔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대비바사론에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막 자기 주장만 어거지로 내세우는 것은 21세기에서 아무도 안 받았죠. 증거를 가지고 논리성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열 가지 번뇌를 얘기했어요. 유신견, 2번이 의심, 계금치견, 4번이 욕망, 욕계에 대한, 5번이 진심, 그 다음에 6번 색, 열망, 7번 무색계, 8번 우다짜, 들뜸, 9번
9번이 뭐지? 10번 무명. 네? 자만 만화. 자만. 근데 1번에서 3번이 되면은 수다원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바로 요게 이제 사라지면은 아나함. 요게 다 사라지면은 아라한. 근데 요 일곱 가지는 뭐냐면은 수소단이라 닦아야 사라지는 번뇌. 그리고 법집이라고 그래. 경계에 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견소단, 보아서 사라지는 번뇌. 그 다음에 여기는 아에 대한 집착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는 닦는 것이고 여기는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대비바사론에서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면은 중생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먼저 이 수소단 닦아야 될 것을 먼저 닦고 마지막에 이게 무아가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거 다 닦고 마지막에 이거 봤으면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어느 상태예요? 이게 아라한이고 이게 도노돈수라. 근데 이제 수신결에서도 이걸 좀 설명을 하고 했는데 그분은 대비바소론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잘 능통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조국사는 설명하셨더라고요. 이 아집을 부서졌어. 그러면은 뭐가 돼요? 수다원이야. 그런데 얘는 한참 닦아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도노점수야. 그죠? 이해가 됐나요? 네. 제가 여쭤보면 점호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점호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점호는 교리를 사유해서 무아를 이해하는 거. 지금 이거는 윗바사나를 통해서 무아임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교리를 사유하기 때문에 계속 점점 무아라고 하는 것을 이 각도에서 저 각도로 사유를 통해서 이해하는 상태. 그래서 문사수 가운데에서 사해의 단계라 이거는. 이 점호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교화학의 상태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다른 질문. 뭐 지금 오늘 강의한 거 이해가 다 됐나요? 뭐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다. 그 정도가 되나요? 네. 이제 물론 이제 늦게 와서 앞에 부분을 못 들은 사람들은 좀 저기 하겠지만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이거 녹화한 것을 그거를 그 유튜브에 이제 올려서 그 라인을 보내줄 테니까 좀 늦게 참석한 사람들은 한번 보도록 하고 근데 계속해서 올리지 않아요. 계속해서 올리니까 안 나오게 되더라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꼭 필요한 그런 경우에만 그런 것만 한두 개 올려주고 계속해서 올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 주세요. 아, 물론 이제 출석률이 좋은 사람들에 한해서는 학기 끝날 때 그거 다 녹화한 것을 다 한꺼번에 그 참고 자료까지 해서 다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